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어? 패티도 있었네? 안녕. 어서와 뽀로로. 밖에 눈이 많이 오지? 오늘아 힘들었어. 너흰 뭐하는 거야? 블록 쌓기 하고 있어. 놀이터 가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어. 아, 나도 할래. 어?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이군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슈퍼 펭귄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크랑크랑. 슈퍼 펭귄은 하늘을 날아서. 어? 이게 뭐야? 그럼? 그냥 네가 여기다 낙서한 거지? 크랑크랑. 그게 미안해하는 거야. 크랑.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크랑크랑. 아, 장난감 자동차나 가지고 놀아야지. 어, 놓쳤네. 미안. 크랑크랑.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넘어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너도 넘어오면 안 돼! 크랑!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군요.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패티가 오기로 했는데... 루피! 응? 패티, 괜찮아? 날씨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어. 응, 괜찮아. 자, 따뜻한 우유야. 고마워.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지? 우리 뭐하고 놀까? 아, 배드민턴 어때? 배드민턴? 여긴 좁아서 안 될 텐데. 아니야, 이것만 더 치면 될 거. 루피와 패티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코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빙조를 막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어? 이게 아닌데. 빙조를 막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빙조를 막고 나는 너를 찾아.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 아하, 진정 바라지 그랬어. 그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지. 개굴떡도 겨울이 내 노래 들은 거 아들 손자 며느리 그것도 항상 부르던 건데.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애들이랑 놀고 싶다. 애디다. 어? 로디네? 로디, 안녕. 안녕, 로디.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 안 돼. 바람 때문에 위험해. 알았어. 로디. 로디 잘했어. 이제 같이 놀자.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뭐 하고 놀까? 블록 쌓기? 좋아.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있군요. 크롱, 누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아닌가. 화장실은 저쪽인데. 크랑 크랑. 걱정하지 마, 안 넘어갈 거야. 아하, 배고픈가 보지. 냉장고는 여기 있지롱. 아,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아, 맛있다. 뽀로로, 크롱,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간다. 아무래도 집에서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자. 식탁? 아!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이게 뭐야? 이걸로 식탁 위에서 공놀이라는 거야. 식탁 위에서? 응. 자, 구두 하나 받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좁은 데서도 놀 수 있겠다. 응. 그럼 시작한다. 야! 좋아. 야! 그룹이 대단하다. 나도 요리 개고 다루는 건 자신이 있다고. 해리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듣느니 해리. 왜? 다른 노래를 불러줄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노는 건 좋아, 노래는 더 좋아, 과자도 좋지요. 아, 자, 어때? 괜찮아. 그럼 나도 해볼게. 그래.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장난꾸러기 크롱, 개구쟁이 뽀로로. 어때? 우와, 좋다 포비. 그럼 그 다음은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또또 박사 애기, 힘센 노브 로디.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요리 공주 루피, 말괄량이 패티.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와, 해리 노래 정말 좋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포비가 다 만든 거잖아. 아니야,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다시 불러보자. 우리들은 친구. 포비와 해리는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애기 왜 그래? 블록 쌓기만 하려니까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그래, 이거야. 로디, 우리 도미노 놀이 하자. 도미노? 그게 뭐야? 블록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 첫 줄의 블록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블록들이 다 넘어져. 알았어.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렇게 세울 거야. 에디와 로디는 도미노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자, 조심조심. 조심. 완성! 좋아, 이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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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갔어! 애기, 도미노 놀이 정말 재밌다. 아,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좋아. 이번에 더 길게 만들자. 좋아.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군요. 크롱!
어, 그럼 그럼. 뭐, 네가 도와달라고 해서 넘어온 거잖아. 다시 갈 거야. 어, 이게 뭐지? 바람 때문에 떨어진 건가? 어? 어? 우리 앨범이네. 저번에 눈사람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눈사람 정말 웃겨. 근데 다른 사진도 볼까? 아, 이때 잡은 물고기 정말 컸었지. 이만했었는데. 맞아, 그만했어. 다음 사진은? 아, 그럼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이어이야. 그럼이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했어요. 오늘은 궂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만 놀아야 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군요. 숲속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산으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우와, 날씨 좋다.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스노우보드 타러 가야지. 날씨도 좋단 말이야, 크롱! 좋아. 그럼 나 혼자 타러 갈 거야. 뽀로로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나빠지고 있군요. 어? 눈이 오네.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높다. 이 정도 돼야 재밌지. 그럼 출발해볼까? 야호! 우후! 예호! 어? 아, 좋아. 우와! 우후! 네, 날씨가 더 나빠졌어요. 바람이 더 세졌네. 맞아요. 늦잠을 잔 크롱은 뽀로로를 따라 빨리 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나빴지만 크롱은 뽀로로가 걱정돼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큰일이에요. 뽀로로가 산에 있을 텐데. 뭐? 뽀로로가 위험하다고? 그럼 어서 구하러 가야지. 아, 잠깐!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면 미끄러질 텐데 어쩌지? 크롱, 에디에게 도와달라고 하자고? 뽀로로가 산에 올라갔는데 눈사태가 났대. 크롱크롱. 뭐? 뽀로로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퀴가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어?
내가 바퀴 체인을 감아줄게. 자, 됐어. 이거면 산을 오를 때도 안 미끄러울 거야. 우와, 좋은데? 그럼 이제 뽀로로를 구하러 가자. 에디, 나도 갈래. 나하고 크롱이 먼저 산으로 갈 테니까 로디, 너는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 응, 알았어. 출발!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를 구하러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도 친구들에게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때 뽀로로는 이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눈 때문에 내려오느라 고생했네. 아, 보비 집에서 놀다 가야겠다. 자, 이번엔 내 차례지. 보비, 해리! 어? 패티도 있었네? 안녕. 어서 와, 뽀로로. 밖에 눈이 많이 오지? 오느라 힘들었어. 너흰 뭐 하는 거야? 블록쌓기 하고 있어. 놀이터 가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어. 아, 나도 할래. 뽀로로! 친구들은 뽀로로가 보비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뽀로로를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엔 없나 봐. 더 올라가 보자. 출발할게. 무슨 일이야, 뚜뚜? 뒷바퀴가 구덩이에 빠졌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체인도 감았는데. 너무 깊게 빠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밀어보자고. 셋 하면 미는 거야. 하나, 둘, 셋. 됐어. 왜 그래? 산에서 눈더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어서 피해요. 저기로 피해야겠어.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지? 못 건널 것 같아. 걱정 마. 친구들하고 로디가 곧 오겠지. 로디는 친구들을 찾으러 포비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 이것만 놓으면 완성! 포비 안 돼! 뒤치기 하는 거야? 안 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다시 싸우면 되지. 그런데 얘들아, 배고픈 것 같지 않니? 맞아. 루피가 샌드위치 먹으러 오라고 했었어.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보고 올게. 눈이 그쳤는데? 정말이야? 나가보자! 정말 눈이 그쳤네. 루피 집에도 갈 수 있겠어. 어서 가자, 얘들아. 포비, 해리. 아무도 없네. 패티 집에 가봐야겠다. 루피야. 너희들 왔구나. 배부르다. 역시 루피 요리 솜씨는 최고야. 맞아. 고마워.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 놀이터 가서 놀지 않을래? 그래, 좋아. 패티야. 패티야. 패티도 없네. 로디는 루피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가자!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뽀로로가 위험해. 나 여기 있는데. 뽀로로 산에 있던 거 아니야? 응, 아까 내려왔지. 크롱하고 에디는 뽀로로가 위험한 줄 알고 구하러 갔는데. 뭐? 뚜뚜와 친구들은 여전히 건너오지 못하고 있네요. 큰일이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크롱, 에디. 어? 로디 목소리야. 크롱크롱. 얘들아, 어디 있니? 로디, 여기야. 저기 있다. 뽀로로다. 로디가 뽀로로를 구했나 봐.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영차. 어서 자. 자. 괜찮아 뽀로로. 눈 사태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바로 산에서 내려왔어. 크롱크롱. 어디 있었냐고? 아, 보비네 집에서 놀았어. 블록 쌓기를 하는데 한참을 쌓은 탑을 보비가 재채기를 해서 무너뜨렸지 뭐야. 그리고 배고파져서 루피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 그런데 로디가 찾아왔더라고. 왜 그래? 네가 위험해진 줄 알고 오늘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런데도 혼자서 신나게 놀아? 미안, 몰랐어. 이리 와. 뽀로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 미안해. 뽀로로. 미안하다고. 그래도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뻤어요. 소중한 친구니까요. 눈 오는 날. 뽀로로와 친구들은 숲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눈 때문에 잘 안 보여. 잠깐 눈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동굴이야. 어서 들어가자. 어? 누가 살고 있나 봐. 사과다. 배고픈데. 누구냐? 누군데 주인 허락도 없이 내 동굴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거냐? 내가 뒤를 아끼는 자를.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자를 깼으니 넌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저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좋아. 만약 내가 내는 두 문제 중 하나라도 답을 맞히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둘 다 틀리면 평생 내 종으로 삼겠다. 첫 번째 문제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멋질까요? 가장 멋진 건 포비인 것 같은데요? 뭐? 포비? 포비가 누군데? 제가 포비인데요. 제가 제일 멋지다고. 그런데 제가 왜 제일 멋지다는 거지? 포비는 운동을 잘해요. 부서진 물건도 잘 고쳐요. 게다가 춤도 잘 춰요.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한... 형편없군. 내가 제대로 된 노래와 춤을 보여주지.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멋쟁이 괴물 어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좋아,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자. 자. 저 꼬마 곰하고 나하고 둘 중 누가 더 멋있지? 맞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 바로 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땡! 틀렸습니다.
순 엉덩이야. 자, 두 번째 문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누가 가장 힘이 세냐고? 제가 가장 힘이 셉니다. 네,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센 건 바로 나라고, 나! 이자, 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자, 나도 이걸 들 수 있어요. 좋아. 나 봤지, 봤지? 이 정도? 좋아. 아니야, 이럴 필요 없지. 이 로봇하고 나하고 둘 중 누가 힘이 세지? 로봇!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바로 나라고.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자, 두 문제 다 들렸으니 작은 새는 이제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잠깐만요. 네? 해리는 약하니 제가 해리 대신 남을게요. 보비. 괜찮아, 해리야. 그래? 일 잘하는 곰이 남으면 더 좋지. 아니에요. 에? 제가 남을게요. 제가 힘이 더 세거든요. 어디? 난 괜찮아. 뭐? 힘센 로봇도 좋지? 아니에요. 에? 로디를 남겨둘 순 없어. 차라리 제가 남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남을게요. 그만! 모두가 남겠다고 하니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내 동굴에 들어와서 허락 없이 음식을 먹었어. 하지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해서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우린 친구야. 친구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야겠지. 우와, 맛있겠다. 배고플 텐데 마음껏 먹어. 친구들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내가 친구들. 친구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언덕에서 연놀이를 하고 있네요. 역시 내연이 멋있어. 그보다 내연이 더 멋진데? 그럼 시합해볼까? 좋아, 얘들아. 안녕, 여기 들었었구나. 연우야 이고 있네. 어디? 저게 퍼비언이구나. 에디언이네. 멋있다. 연날리기도 잘하네. 뭐 좀 그렇지. 좋아. 저거 뽀로로 연이다. 뽀로로 연도 멋있다. 당연히 멋있죠.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네 연이 내 연을 공격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있잖아.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정말? 뽀로로 뭐 하는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럼 누가? 바람이야. 바람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서 그래. 또 시작이야. 아이, 뭐야? 연기를 꼬여버렸어. 이런, 바람에 그만 연들이 날아가 버렸네요. 이번엔 루피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너무 멀리 날아갔어. 걱정 마, 루피야. 내가 가져다 줄게. 가져다 준다고? 위대한 해리, 로디, 맘바라밤. 다리를 늘리고 발도 늘리고 자, 간다. 이 정도 기본이지. 자, 이제 넘어가서 모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자, 하나, 둘.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신술이 빵빵 치다니. 내가 해볼게. 어? 어. 자, 하나, 둘, 하나. 범이야, 조심해. 네. 저렇게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다고. 어허, 정말. 어, 정말.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조심해. 에디, 어? 미안한데 좀 뒤로 물러나 줄래? 보비, 내가 구해줄게. 에디, 안 그래도 돼. 아래를 봐. 다행이다. 자, 아참, 이러면. 이만하길 다행이야. 다행이다. 미안, 잡았다. 살았다. 다행이다. 다시 루피의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예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